주나라 유왕은 기원전 781년 선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유왕은 사람됨이 포악하고 매정하여 행동에 일정한 법도가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국상 기간에 소인배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슬퍼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유왕의 어머니 강후가 이를 걱정하여 자주 타일렀으나 유왕은 잘 듣지 않았다. 강후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거리는 것이 없어져 음악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조대부였던 포양이 이를 보다 못해 간언을 올렸으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포양의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포사를 데리고 와서 유왕에게 바쳤다. 흡족한 유왕은 포양을 석방했으나 그 후로부터는 포사의 미모에 취해 정사를 더욱더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유왕은 포사에게 완전히 빠졌다. 포사와 함께 앉으면 다리를 서로 포개었고 일어서면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술을 마실 때는 잔을 같이 쓰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같은 그릇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실 유왕은 일찍이 정비가 있어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의구를 이미 태자에 책봉했었다. 하지만 포사를 기쁘게 할 심산으로 정비와 의구를 내쫓고 포사를 왕으로 그리고 포사가 낳은 아들 백복을 태자로 삼았다. 유왕이 이렇게까지 포사를 위했지만 정작 포사는 궁에 들어온 이후로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사의 미소를 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로 성과는 없었다. 어느 날 유왕은 포사에게 비단을 찢는 소리를 좋아하는 독특한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왕은 나라의 재정을 동원해가며 비단을 징수했고 포사의 앞에서 그 비싼 옷감을 찢어댔다. 포사가 희미하게 미소를 짓자 유왕은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청금을 주고 사랑하는 여자의 웃음을 산다는 의미의 고사 청금매소는 여기서 나온 말이다. 어느 날 봉화를 잘못 피워 주변의 재우들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우르르 몰려드는 일이 있었다. 실수였던 것을 알고 돌아가는 재우들을 보면서 포사는 깔깔대며 웃었다. 비단 찢는 소리에 그나마 미소를 보이던 포사가 이제 그마저도 지겨워졌는지 도통 웃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포사의 웃음을 본 유왕은 매우 흥분했다. 그는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유왕은 여러 번 봉화를 올려 재우들을 모이게 했다. 단순히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주나라가 봉화대를 설치했던 이유는 적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봉화는 그러한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주변 재우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달 수단이었으며 서둘러 군대를 보내야 하는 재우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포사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장난으로 몇 번이나 봉화를 올렸으니 주나라 왕실은 재우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갔다. 유왕은 포사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고 아첨하는 무리만 신임했기에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다. 비단을 사들이는데 돈을 많이 써서 국가 재정은 좋지 않았고 재우들을 봉화로 희롱한 이후 어떤 누구도 왕실에 충성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쫓겨난 왕후의 아버지와 태자 의구가 견흉 세력과 연합하여 주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재우들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유왕은 다급히 봉화를 올리라고 명한다. 그러나 봉화가 이번에도 장난일 것이라 여긴 재우들은 그 누구도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호경은 함락되었고 유왕은 도주하다가 피살되었다. 기원전 771년의 일이었다. 다음해 재우들은 유왕의 아들 의구를 새 천자로 옹립했다. 그리고 도성을 나급으로 옮겼다. 역사가들은 이때부터를 동주시대라고 하고 유왕 이전의 서주시대와 구분한다. 동주시대로 들어가면서 주나라 왕실은 명목을 유지할 뿐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기존의 봉건적 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제후국들은 패자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력을 키웠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분열과 혼란의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300여 년 동안 존속했던 서주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역사의 암군으로 기록된 유왕에게 잘못을 돌려야 하는가? 차가운 미녀 포사 때문인가? 아니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는 역사, 그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탓해야 하는가?